속의 천수경 제2 0 회차 세기. 음, 오늘은 지난 시간 이어서 청정한 마음의 정토하다 마무리를 못 졌는데요. 오늘 거기에 이어서 과연 우리 불교의 수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본론으로 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옛날에 회광 일각 스님이다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1924년에서 1996년에 아, 일반하셨는데요 국어, 어, 교사를 하시다가, 어, 효봉, 또 탄어, 어, 자원스님을 스승으로, 음, 조계종림 방장, 또 불교막 태동, 뭐, 이런 것에 활동하시다가, 72세, 법납 51세로 열반하셨는데, 희봉 스님은 잘 아시죠, 여러분들? 음, 최초 우리나라 복관 하셨다가, 엿장사를 하시다, 38살에 출가하신 분. 탄옥큰 스님은, 어, 상원사, 반암 아, 스님 상자지요. 음, 유사하시다가, 반암 스님한테 갔다가, 그 불교 매력에 빠져서 결국 출가를 하신 분이시고요. 자운 스님은, 정화운동의 주역이셨죠 율사이셨던 분이 이분들을뭐 두루 섭렵하셨던 분인데요 회강스님께서 열반하실 어, 때 남겨놓으신 열반송을 살펴보면요 자 합장들하시고 염기 염멸 즉생사요 무기 무멸즉 열반이라 생사 열반, 수요사요 고왕염내 수의장이 니라나, 후 으후, 으후, 으 일어나고 끊어짐이 곧 생사요. 일지 않고 끊어지지 않음이 열반이로다. 자. 마음속에 생각이 일어나고 끊어지는 것이 바로 생사라. 또한 마음속에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열반이다. 그러면 생사와 열반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인가? 알고 보니 옛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손등과 손바닥이로다 하는 이야기예요. 결국 생사와 열반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스님께서는 아지랑이 같다고 자신을 보고 물거품과 같다고 마음을 봐라. 이렇게 마음을 보는 사람은 안온한 가운데 살수 있으리라. 또한 무지개와 같다고 자신을 보고 그림자와 같다고 자신을 봐라. 미와 같이 내 몸을 보는 사람은 언제나 아름답게 그 몸을 지니게 되리라. 삶이란 한 생각이 일어난 그것, 죽음이란 한 생각이 끝나는 바로 그때. 삶과 죽음은 어디에서 나서 어디서 끝나나. 한 생각이 일어나는 삶이고요. 한 생각이 끊어지면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결국 우리 삶과 죽음은요 육신 속에 있는 마음이 육신을 벗어나면 죽음이고 육신 속에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삶이다 이 삶과 죽음은 육신에서 마음이 떠나가느냐 떠나가지 않느냐 그 차이일 뿐이다라는 이야기죠. 음, 여러분들 화나는 마음, 속상한 마음 이것도. 살아있는 행복이고요. 그 마음조차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청정한 마음의 정토에 대해서 배웠어요. 청정한 마음의 정토. 자청정한 마음의 정토 가운데 중국 북송 연수 대사의 미타경에는 자 선과 정토다 선이다라고 하는 건1 2 분별 집착의 마음을 끊는 것이고 정토다라고 하는 건 마음이 청정한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이 있고 정토가 있으면 호랑이 머리에 뿔을다는 것이고 또한 12분별 집착을 끊지 못하는데 마음이 청정하면 이 사람은 닿기만 하면 전부 정토에 갈수 있는 여건이 되고 선은 있는데 12분별 집착은 끊을 줄 아는데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면 이런 사람은 열명중 9명 거꾸로 넘어진다라고 했고 무선 부정토라 선도 없고 정토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결국 철상지역의 기둥에 맥, 묶이는 격이다라고 했어요. 자, 이어서 우리가 불설 관물량 수경을 통해 보면은요. 16관경이 나와요. 16관경. 지로 결국 은 정토에 이르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1 6가지 정토에 이르는 방법 가운데 13가지는 13과는 정선이, 정선. 고요한 마음을 냈을 때 고요한 마음으로 고요하고 착한 마음을 냈을 때 우리가 정토에 이르는 13가지 방법 그 다음에 바로 산선, 산관 쉽게 얘기하면 산란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바로 정토에 가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16가지로 정토에 이르는 방법을 설했는데요 자, 그 16가지 방법을 설한 가운데 여러분들 참고로 하실게요 자, 미타정토 3부경에 보면 우리 사람들이 전부 몇 종류라고 했어요. 빚 종류. 중생이 몇 종류의 중생이에요. 구품 중생이라고 그러지요. 그럼 구품 중생은 어떻게 해서 구품이냐? 자, 상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품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품이 있어요. 그럼 상, 중, 하품 가운데에서도 결국 뭐요? 상, 중, 하가 있고, 또 중품 가운데에서도 상중화가 있어요. 또 하품 가운데서도 상중화가 있어요. 라고 하면 상품의 상생, 중생, 하생, 중품의 상생, 중생, 하생, 하품의 상생, 중생, 하생. 그래서 구품 중생이다라고 하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교에서 보면은요. 사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지 어떤 사람이요? 어, 세상에 없어서는 안될꼭 필요한 사람. 이것이 바로 상품이지요. 있으나 만아한 사람, 이중품이에요 있어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 이 하품이라는 말이죠. 이걸 갖다 우리 불교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상품은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요. 중품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품은 뭐예요? 여러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는 사람들, 우리는 하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러면 상품의 사람은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그럼 이타행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타행. 남에게 이득 주는 삶을 살아요. 그럼 중품은 뭐예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살아요. 자리행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품은 뭐예요? 남한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중생들이 정토에 극락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느냐? 보편적으로 상품의 사람들은요. 상품의 사람들은 상중하생이 전부 뭐예요? 대승선을 해라. 대승선을 한다. 쉽게 예를 들면 뭐예요? 남을 선하게 남에게 베푸는 이런 이타행을 하고 중품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중품의 경우 바로 중풍 가운데 상생 중생은 소승선을 해라. 소승선을 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 소승선은 자리행을 해요. 자기를 위해서 착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자, 자리행을 하는 중풍 가운데서도 하생은 바로 세간선을 해요. 세간선. 일반적인 뭐예요? 세간살이의 어,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 바른 삶. 을 자, 중품 가운데 상생 중생은 일단 어, 세간선 닦아놓고 자신의 어떤 목적한발를 위해서 지내는 음, 생들이고 하품은 세간선을 하고 상품의 사람들은 뭐예요? 다 대승선을 한다. 그럼 하품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품 사람들은 상생 중생 하생이 뭐예요? 두루두루 자기 근기에 따라 어떻게 하면 남에게 피해를 입힐까? 어떻게 하면 자기의 욕심을 채울까?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생각 안 하는 삶을 살아요. 어떻게 하면 내 원하는 걸 이룰까? 어떻게 하면 내가 추구하는 것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내가 악착같이 잘 살아야 될까? 정당한 원인에 의한 결과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자기 이득만을 추구하기 위한 삶을 살아요. 그러면 하품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잠시라도 그냥 두면 전부 자기 이득을 만들려고 아, 쉽게 예를 들어서 농담삼아 네게내 거고 내게내 거요. 이게 다 하품의 사람들이에요. <laughs> 전부 자기 거야.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야 돼. 남편도 내 뜻대로 안 되면 속상하고 자식도 내 뜻대로 안 되면 생각하고, 속상하고 부모 형제도 내 뜻대로 안 되면 속상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희생을 치루어서라도 내가 이루어야 말겠다 하는 그런 탐진심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하품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참실해도 그냥두면 어떻게 돼요? 성난 코끼리와 같고 술취한 코끼리와 같대요. 어떻게 하면 자기 이득을 추구할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녹게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주지 않아야 되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생 상품과 중품은 그냥 내비려둬도 알아서 대승선을 해요. 남들을 위해서 살아. 중품의 사람들은 알아서 자기의 삶을 살아. 그런데 하품의 사람들은 알아서 살아요? 알아서 못 살아요. 알아서 살지 못해요. 자기 욕심만 충고 그래서 잠시라도 그냥 주면안 돼요. 일례를 들면, 두세 살 먹은 애기가 걸음마를 걸어요. 그러면, 초등학생 정도 되고 중학생 정도 되면 아 저거는 안 좋은 거니까 하지 말아라. 안 하지요. 어른들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걸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다 치우고 정리할 거예요 이게 상품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해요. 그냥 내권 줘도 돼요. 근데 서너 살, 두세 살 먹은 아기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두면 하지 말아라 해서 안 해요. 천지 자기 손단데 가면서 쭉 부적여놓죠. 그럼 누가 쫓아다녀야 돼안 쫓아다녀야 돼요? 쫓아다녀야 되지요. 그래서 애기 보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요. 그런 사람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하품인데 이런 사람들은 잠시도 그냥 두면 안 돼요. 뭘 먹이든가, 옆에서 줄이 찌고 있든가, 데리고 놀든가. 그래서 하품 사람들은 뭐를 하라고 했느냐. 칭명 연불을 시켜라 라고 했어요. 칭명 연불이 뭐죠, 여러분들? 입으로 소리를 내서 연불하는.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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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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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모라 지장, 다나다라야야. 남마 가야 바로 무든지 시켜야 돼. 입으로 나오게끔 시켜야 돼. 왜? 그런 걸 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잠시라도 자기 욕심에서 탐진치심에서 벗어나질 않아. 틈만 나면 자기의 탐진심을 추구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예요? 정초에 보내는 방법은 뭐예요? 고요하게 만드는 방법은 측명연부를 시키고, 독경을 시키고, 사경을 시키고, 이런. 그래서 여러분들, 독경, 사경, 연부 하면 굉장히 큰 복락이 된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들 하잖아요. 거꾸로 놓고 보면, 하품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 탐진치심이 끊지 않아서 남편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이런 마음이 끊이지 않아서 고통에서 벗어나질 못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뭐에 잠시라도 쉬게 하기 위해서 염불, 독경, 사경,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큰 공덕이 된다고 열심히 하지만 알고 보면 하품의 사람들이 잠시나마 편안함을 갖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염불, 독경, 사경 이런 걸 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 하는 사람들은 훌륭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품이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스스로 다스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순간만이라도 이런 염불이나 독경사경을 통해서 편안함을 갖게 하기 위해서 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낮은 사람들 그래서 산관 쉽게 얘기하면 안정적이지 못한 사람들을 잠시나마 편안함으로 만들기 위한 잠시나마 그걸 통하면 편해지지요 잡생각 안 나지요 탐내지지 않나지요 그렇게 해서 편안한 마음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관, 삼관 해서 정토에 보내는 세 가지 방법이다 하는 이야기를 참고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분류의 수행, 그러니까 그 염불하고 이런 사람들 어깨 힘주고 다닐 게 아니야. 챙피함을 느끼게 돼. 그것도 모르고, 그거 하면 좋다라고 가르치는 스님들은 뭐예요? 자기가 하품 출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하품 출신. 그런 건뭐 하러 해야? 그거에서 편하다면 또 해야 되겠지만. 그럼 우리 불교의 수행은 뭘 갖다 불교의 수행이라고 하느냐. 일반적인 다른 신앙의 창시자들은 그 자신이 신이거나 또는 다른 형태로 나타난 화신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부처님은요. 단지 하나의 인간이었을 뿐이다라고 해요. 부처님은 신이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은 어떠한 신이나 외적인 침입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또한, 그래서 부처님은 당신의 깨달음과 성취가 온전한 인간적인 노력과 지성의 결과라고 했어요. 많이 빌고, 많이 기원하고, 많이 쓰고, 많이 읽어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순수한 자기 스스로의 이성적인 의지와 노력의 결과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부처가 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부처님은 하셨어요. 그런데 훗날 대중 불교에서 부처님이 초인간적으로 여겨진 것은요. 인간으로서의 어떤 완전성 때문이었지만 부처님은 인간이 바로 그 자신의 주인이다라고 해 있어요. 그래서 인간 위에 군림하는 더 높은 존재나 힘은 없다라고 하셨어요. 쉽게를 들면 어떤 신을 섬긴다거나 어떤 절대자를 우리가 섬기는 인간 위에 군림하는 그런 신이나 절대자나 부처는 없다라고 했어요. 다 똑같은 인간일 뿐이다라고 했어요. 단지 똑같은 인간인데 자기가 얼마만큼 노력하는에 따라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행복도 하고 불행도 하고 부처가 되기도 하고 중생이 되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상의 가장 큰 안식처는 정토도 아니고 극락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바로 자기 스스로의 마음에 있는 안식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누가 그 안식처를 대신해 줄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셨는데 부처님께서는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누가 여러분들 대신 행복 느껴주는 사람 있어요? 누가 여러분들 대신 돈 받고 불행 대신 겪어주는 사람 있어요? 불행도 자신이 겪고 행복도 자신이 느껴요. 바로 그얘기요 극락이나 정토도 아니고 자기 인생을 부처가 살아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처에게 빌 것도 없고 어떤 시나 절대자에게 빌 것도 없다라고 했어요. 오로지 안식처는 각자 자신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결코 자신 이외의 다른 누구에게서 안식처를 구한다고 하거나 도움을 구하지 말라라고 부처님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리고 부처님은 각자가 스스로를 개발해서 해탈을 이루어라. 라고 가르치고 격려하고 끊임없이 자극을 주었어요. 그것은 우리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의 노력과 지성으로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대반 열반경에 보면, 자신은 자신이 승단을 통솔하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한 승단이 자신에게 원하는 것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쉽게 예를 들면 불자들이 자신에게 의지를 하면서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빌거나 깨닫게 해주거나 신통을 부리거나 뭘 하는 것을 당신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왜 자신에게 의지를 하느냐. 너희 일은 너희 스스로 해결해라. 단지 내가 가르침을 준걸 토대로 해서. 너희 스스로 만들어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르침면 어떤 비교적인 교위나 마치 스승의 꽉쥔 주먹에 감추어진 것과 같은 그 어떠한 비법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있어요. 부처님 가르치면 어떠한 비법도 없어요. 뭔가 이렇게 주먹으로 감춰가지고 뭐 갖고 있는 거 없어요. 기도 많이 하면 내가 요거 줄게. 너 독경 많이 하면 내가 요거 줄게. 이런 거 없었어요. 누구나 알고 누구나 추구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어떠한 헌신적인 선행에 의한 보답이다라고 했어요. 자기가 노력하는 데 대한 결과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이나 또한 어떤 외적인 힘이나 작용으로 형성되는 어떤 자비로운 카피, 은충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각자 스스로의 진리를 깨치고 실천형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흔히들 그 여러분들은 가피, 부처님의 가피 가피의 뜻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가피는 부처님이 내려주는 은총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가피는 현운 가피가 있어요 또 명운 가피가 있어요 현운 가피는 뭐예요? 나타날 현자를 쓰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고, 명운 가피는 뭐예요? 나타나질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럼 현운 가피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우리가 업이 열 가지 업을 가지고 있는데, 열 가지 악업이 뭐예요? 자, 몸으로 짓는 것이 있어요. 살생투도, 사음이에요. 입으로 짓는 게 있어요. 망억이어 양설, 악구예요. 뜻으로 짓는 게 있어요. 탐진치예요. 그러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하는 것은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살생하고 투도하고 사음하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행위예요. 또 망어기어 양설하고 눈에 보이는 행위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의 진리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몸의 살생이나 도둑질이나 사음하는 걸 고치고. 입으로 하는 거짓말이나 기어, 양설, 악구를 고치면 눈에 보이는 것을 고쳤기 때문에 이것을 부처님의 진리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고쳐서 이걸 현운갑피라라고 하는 것이고 내 마음 속에 탐진치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받을 때에 부처님 진리를 통해서 탐진치를 내가 없애야 되겠구나 하게다 부질없는 것이구나는 이치를 알아서. 탐진치를 없애서 고통을 벗어나면 마음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라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명훈갚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갑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형성을 해서 부처님의 진리를 통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갑인 것이지 부처님이 나한테 주어서 해결해 주어서 부처님의 갑이는 아닌 거예요. 이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고 부처님의 가피 부처님의 가피를 이루소서 부처님 진리를 통해서 디 스스로 보여 고치소서 이런 뜻인지도 모르고 부처님이 꼭뭘 해결을 해줘서 여러분들 어려운 일다 고쳐 주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 기도를 많이하면 부처님이 가피를 주시고 염불 많이하고 독경사경 많이하면 가피를 주고 이런 게 가피가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 얘기하셨잖아. 신이나 어떤 외적인 힘이나 작용으로 형성되는 가피나 은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각자 스스로 진리를 깨치고 실천 행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그전에요 동국대학원 원장이 서윤길 원장님이셨어요. 그분이 저희 사숙이시기도 하고. 제가 또 그분한테 공부를 또 배우기도 했었죠. 음, 근데 그 원장님께서 BBS에서 처음 방송을 시작하면서 백고자 법회 해가지고 백분의 그 교수님이나 스님들을 통해서 법문을 하는 그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때 보니까 뭐 여러분이 나와서 강의하시더라고요 권기종 교수님도 나와서 하시고 저도 그분한테도 좀 배웠는데 근데 그 서윤길 원장님이 강의하시는 내용을 제가 또 색다르게 들었지요 왜냐하면 인연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게 듣고 또그 들은 것을 제가 메모를 하면서 유심히 관찰을 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부터 하는 것은요. 바로 불교의 수행, 어, 과거에 동국대 헌장이셨던 서인길 원장님께서 BBS 강의에서 하셨던 내용을 제가 리바이벌해서 해드리는 것이자 수행의 기준, 그러면 우리 불교의 수행인데 수행의 기준은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공기도나 참선, 또 법회의식이나 법문 등 불자님들 수행의 대부분은 돈, 건강, 명예, 권력, 취직, 합격 등을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것은 수행을 가장한 욕망의 충족인 것이고 단지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따져보면 도덕적인 욕망의 충족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참다운 수행은 아니다는 얘기. 왜? 우리 불교는 비우고 버리는 것이 불교의 수행인데, 탐진치를 없애고, 바로 공한 이치를 터득하는 게 수행인데,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건강이나 명예나 재물이나 부나 권력이나 취직이나 뭐 시험 합격이나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은 비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수행을 가장한 욕심의 충족, 탐심의 발로다라고 하는 이야기니다 그러면 두 번째 수행의 목적. 그러면 수행이 왜 필요하냐. 자, 수행의 가장 큰 목적은 물질이나 명예 등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깨우친 진리는 고통과 번뇌를 없애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최고의 과제이다라고 했어요. 첫째는 몰라서 즉무명해서 일어나는 번뇌이고 둘째는 알고는 있지만 바로 옷에 붙어 있는 찌꺼기와 같이 마음에 잔재되어 남아 있는 무여번뇌지요 번뇌를 없애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수행의 목적이 그럼 수행의 방법에는 어떤 것인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냐 첫째는 높이는 수행법이다. 마음을 깊이 있게 하고 높이는 수행법. 쉽게를 들면 무명과 번뇌를 제거하고 화와 망상을 끊고 반야의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다. 수행법 첫째는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다. 반야의 지. 무명과 번뇌를 끊고 바로 내가 탐진치심으로 일어난 그런 번뇌를 끊고 지혜, 온유와 인지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다. 둘째는 체를 넓혀 가는 수행법이다. 우리 육신 육체라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체는 몸을 구성한 요소인 피나 양분 등을 나타내는데 오랜 세월을 놓고 보면 우리는 너와 내가 없고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뭐요? 동체됩니다. 그럼, 우리 불교의 수행은 뭐예요? 딱두 가지로 자를 수 있어요. 크게 보면. 수행은 지혜를 터득하는 일, 동체 대비에 대해서 깨닫는 일. 이, 이 외에는 우리 불교의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불교의 수행은 이것뿐이 없어요. 오원이 공안이 있지, 지혜 터득하는 거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동체 대비. 이거 말고는 참뭐 뭐예요? 불교 수행으로 가장한 욕심의, 뭐예요? 탐심의 발로이다. 탐진치심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행하러 절에 가는 게 아니라 전부 뭐예요? 탐진치심을 없애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류하러 그거를 탐진치심을 만들려고 결국은 절에 다니는 것이다. 이 이야기. 자, 첫 번째 반야제를 넓히거나 깨우치는 법과 동체 대비 완성을 위한 수행법이 아닌 것은 전부 수행이 아니라 모두가 불교 수행을 가장한 각자 자신의 탐욕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다음 네 번째로 수행의 실천. 그럼 수행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근본적인 뜻은요 생로병사의 고통을 소멸하는 방법을 깨우치기 위함이었어요. 그 깨우침을 중생들한테 전해서 온갖 고통의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함이었는데 우리 대부분의 고통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의 삼독심으로 형성이 돼요. 자 탐욕 중생은 육도윤회 가운데 악이로 떨어지고요. 성내는 중생은 지옥으로 떨어져. 어리석은 중생은 축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탐욕을 없애기 위해서는 개유를, 성냄을 없애기 위해서는 선정을, 어리석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혜를 터득하는 개정의 사막 수행을 하려는 것이오. 이게 닦는 것이지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의 원인은 바로 눈, 기, 코, 의 몸, 뜻 육근이 대상의 경계인 색성량미촉법 바로 육경을 보고 갖고 누리고 차지하고 오르고자 하는 욕망이 생겨서 형성이 되는 것인데 바로 그 대상인 색성량미촉법의 육경은 우리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누차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각자 지니고 있는 눈기코의 몸뜻을 자제시키고 육근을 조종하는 마음을 다스 본래 마음을 찾으라고 한것이에 그런데 대부분의 불자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안입비 설신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육경을 색성량 미촉법, 육경의 대상을 내 마음대로 만들기 위해서 남편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취직 합격잘하고돈 많이 벌게 해달려며 빌고 매달리고 쓰고 읽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마치 서 있는 산을 자기 앞으로 오게 해달라고. 내리는 비를 멈추게 해달라고 흐르는 물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것은 불교 수행과는 3만 8천이나 거리가 멀다 하는 야래 다음이 수행의 단계인데 그러면 과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기 위해서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느냐 수행의 단계예요. 어떻게 수행을 해서 그럼 이거를 우리가 올바르게 만들어 가야 되느냐 수행에 방해가 되는 역행적 조건이 되는 가족이나 금전관계를 제거하는 수습단계 집에서 못 가게 해요 돈이 없어서 절에 못 가요 이러한 것을 제거해서 올바르게 가르침을 주는 곳에 가서 배울 수 있는 역량 이것을 수습 이것을 습관화를 해야 된다는 단계 그다음에 좋고 나쁨이 없는 상태로 육근과 육식 바로 눈기 코에 몸투수 형성된 마음을 단속하는 청정 수행 단계 또한 지혜를 증장시켜서 번뇌를 제거하는 관 수행의 증진 단계 관 수행 우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불교 수행은 뭐예요? 지관 수행이다라고 했어요. 지는 뭐예요? 번뇌망상 탐진치를 없애는 것이고 관은 뭐예요? 온이 공하다는 이치를 깨닫는 것이 이게 지관 수행 이런 것을 하는 걸 우리는 증진 단계 또한 있는 그대로 보는 실관 아참 죽겠어 힘들어 못 살겠어 할 때에 아 살겠어 너무 좋아 하는 식으로 어떻게 돼요 터득을 시키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진리 해득관 또 지혜롭게 좋은 여건으로 만드는 정관 미운 것을 좋게 만들어서 점점 더 자신 화로 하는 자비관. 이러한 것을 우리는 수행을 해야 되고 여섯 번째로 그럼 수행의 결론. 결론은 뭐냐? 결국 중생성에 우리 본성에다가 육근 육경이 부딪혀서 결국 중생성이 된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생성은 오온이 아니라 바로 뭐 오치온이야. 오치온. 뭐예요 취하려고 그래. 호 취하려고 그래서 번뇌가 만들어요. 중생성,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 형성되는 중생성을 공하고 연기하는 본성의 오온으로 돌려보내는 것. 이게 수행의 결론이에요. 추구하는 걸 내려놓고 그냥 본래대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음, 우리는 올바른 수행이다. 단불경성인은 독경연불 이후 장학정진하며 육시행도 장학좌불으 하며 과학담은 이위불법하나니 차등중생은 진시방불법이니라 성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독경하고 연불하고 오랫동안 배우고 정진하고 하루에 여섯 번씩 의식을 행하고 오랫동안 눕지 않고 앉아있으며 좌선한다고 앉아있는 사람들이죠. 크게 배우고 많이 듣는 것을 불법으로 알고 있는 이러한 중생들은 모두 불법을 비방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어요. 재방수 없는 예술이야. 우리 실체는 백지와 같기 때문에 백지에 무엇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변해가는 인생이. 우리 본체는 행복과 불행, 족군 아픔이 없어요.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시간은 가만히 살펴보면 어떻게 돼요? 어제 세상을 떠나신 분이 그토록 그리던 내일인 날이 오늘이. 그리고 우리가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산을 받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비를 맞는 것일 수도 있지만요, 재행 무상과 성주 계공의 세상 속에서 좋은 일도 있는 일도 결코 오래 가지 않는다는 이치를 가르쳐주는 것이. 선도학도 모두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고 스스로 받는 이 진걸 잘 생각해 보면은요 행복이나 불행 또한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랑을 받는 것도 미움을 받는 것도 우리가 살아있게 겪을 수 있는 행복이라는 마음을 지닐 수만 있다면요 우리는 늘 날마다 행복한 날이 될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 자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요. 여고, 현장, 자여, 빙 장옥, 결이, 일어 명아주를 먹고 비름나물로 속을 채우는 사람은 얼음처럼 말꼭처럼 고결한 사람이 많다. 고사스러운 의복과 사치스러운 식사를 하는 사람은 노비처럼 무릎 꿇고 아첨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을 것도 또한 구할 것도 없는 사람은 자신의 양심에 충실하기에 비굴하지 않게 떳떳하게 삶을 산다는 것이 부탁이 많을수록 굽혀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부탁하는 삶, 누구에게 비는 삶,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길 기원 드리면서요. 생활 속의 천수경 제 20회차 서기를 보냅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해 주시기 니다